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경주시도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경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주민에게 최대 1,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아파트 밀집 지역인 경주시 현곡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관련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